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 한민호입니다. 자유공화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역구 공천관리위원과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을 각각 7명씩 선정하고 허평환, 천만인 우제석방운동본부 공동대표 그리고 박종훈 전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정했습니다. 공천 기준은 애국심, 국가관, 투쟁력, 청력, 비전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공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심사 일정입니다. 오늘 3월 11일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공고를 하고 접수는 오늘부터 14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최고위원회 심사를 다음 주 월요일 3월 16일에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거인단 투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성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200명 규모로 구성을 하고 투표는 3월 24일 다음 주 화요일 예정입니다. 후보 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14분의 명단은 별도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브리핑 있으신가요? 백브리핑? 네. 특별히 할 건 없는데 공천 기준 기준이 애국심, 국가관, 투쟁력 투쟁력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것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이 보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 당의 전문성 그 다음에 투쟁력을 갖춘 후보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소위 이제 가짜 보수, 사이비 보수, 위장 보수가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 이 민주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100만 명만 서명을 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극히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음모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월 15일 총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싸우면 이번 총선에 우리가 압승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명단.